우리나라 최초로 대학 교육을 시행한 숭실대학교가 오늘 개교 12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대학으로 나아가겠다는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숭실학원 이사장인 김삼환 목사는 숭실대는 일제강점기 때 신사 참배를 거부하고 신앙으로 문을 닫은 유일한 대학이라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숭실은 영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황준성 숭실대 총장은 우리 사회에 올바른 기독교 정신을 확산하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며 다가올 통일시대 평양 캠퍼스를 재건하겠다는 미래 비전도 선포했습니다.